제네시스 보러 가죠. 제네시스. 네, 제네시스를 보러 가죠. 자, 제네시스를 보러 갑니다. 도착했습니다. 제네시스는 이번에 친환경 전기차들만 다 전시를 한다고 해가지고 보시면은 부스 전경 한번 먼저 보여주세요, 감독님. 제네시스도 부스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올해 차 전시해 놓은 거는 오히려 제네시스가 더 알차게 해 놓은 것 같아요, 보면은. 자, 먼저 볼까요? 먼저 G80 전기차, 일렉파이티드 G80이 이렇게 두 대가 전시되어 있거든요. 먼저 메인 컬러로 나왔던 이 차량이랑 화이트 컬러가 지금 두 대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실물 어떠세요? 솔직히 내연기관이랑 크게 차이는 없고 그릴 부분이 지금 전기차라서 이렇게 막혀 있는 것과 밑에 하단 범퍼 부분이 좀 다르죠. 그 외에는 뭐 전기차 일반 G80이랑 뭐 거의 동일합니다. 휠도 조금 바뀌었네요. 일반 G80이랑 좀 다른 스타일이고 좀 촘촘하게 이렇게 스포크가 많은 타입입니다. 여기도 천장에 또 솔라루프가 적용되어 있네요. 솔라루프 적용된 모델이고 후면부는 오히려 진짜 더 일반 G80이랑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밑에 전기차라서 머플러가 사라진 것 빼고는 거의 뭐 동일하네요. 범퍼 형상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보자, 실내를 한번 볼까요? 혹시 실내도 볼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실내도 한번 볼게요. G80 전기차 실내를 한번 보시면은 실내는 일반 내연기관 G80이랑 동일합니다. 근데 소재랑 이제 화이트 컬러 이런 톤들이 조금 바뀌었어요. 보시면은 이제 시그니처 셀렉션이 다 적용된 모델 같은데 화이트 톤에 이렇게 우드 그레인이 들어간 이 인테리어 되게 고급스럽습니다. G80이 사실 그 동급 전기차나 뭐 동급 세단들 중에서는 내장재는 거의 제일 좋다고 봐야 돼요. 사실 요즘 제네시스들이 이런 가죽 내장재를 되게 고급스러운 걸 많이 쓰기 때문에 옛날 구형 제네시스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즘 제네시스는 차 정말 잘 나오고요. 이거는 타보고 얘기를 해야죠. 단점은 옵션 안 넣으면은 계기판 바늘을 준다는 거. 바늘을 준다는 거. 옵션 넣어야죠. 디지털 계기판. 실내도 보여주시고 트렁크도 좀. 실내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한번 카메라 잡아볼게요. 네. 자, G80 전기차 실내 이렇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휠 이렇고요. 자, 실내 트림 이렇습니다. 되게 고급스럽지 않나요? 우드 그레인도 그렇고 또 베이지 실내라서 이게 실제로 차를 사려면은 이런 색깔을 사면 용기가 필요하지만. 보기에는 엄청 좋습니다. 되게 고급스럽죠. 집행호 실내 이렇습니다. 뒷자리도 한번 가볼까요? 네. 뒷자리도 가볼게요. 아, 소프트 클로징도 있네요. 뒷좌석도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뒷좌석 좀 앉아보시면은 지금 다 동일한데 내연기관 G80이랑 다른 걸 제가 하나 찾아냈어요. 2열 센터 플로우가 좀 높습니다. 일반 G80보다 좀 높네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하부에 전기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다리가 좀 뜨잖아요 지금. 2열 공간이 중요하신 분들은 내연기관 버전을 사셔야 될 것 같아요. 바닥이 좀 높습니다. 이거는 꼭 타보시고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제네시스 X 컨셉트카랑 GV60T도 다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주요 라인업 다 들고 나온 것 같아요. 먼저 이 제네시스 X 콘셉트카 이거부터 한번 보실까요? 스타일이 지금 되게 쿠페형으로 나와가지고 되게 날렵하게 딱 되어 있는데 앞에 보시면은 제네시스의 이 오각형 지금 크레스트 그릴 디자인 포인트 저렇게 잡혀 있고요. 밑에 범퍼가 되게 스포티하게 디자인이 되는데 이것만 보면은 와 이거 스포티 쿠페가 스포츠한 쿠페가 제네시스에서 되게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 차는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제네시스 G90 풀 체인지의 힌트입니다. 여러분 G90 풀 체인지가 이 스타일로 나올 거예요. 와 제네시스 맞아 이러고 계시는데 되게 디자인 멋있지 않나요? 정말 라인이랑 잘 빠졌어요. 근데 여러분 G90의 예고편이 저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뒤쪽에는 이거 지금 생각보다 주목을 못 받고 있는 차가 있어요. GV70도 이번에 전기차 버전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되게 보기 힘든 차죠. 지금 광저우 모터쇼에서 먼저 공개가 됐는데 GV70도 순수 전기차 버전이 나왔어요. 내연기관을 기반으로 만든 전기차인데 이 차도 보시면은 외관 디자인은 거의 동일합니다. 이 차도 일렉파이드 G80처럼 먼저 그릴이 이렇게 다 막혔고요. 범퍼 디자인이 조금 달라졌죠. 그 외에는 그냥 일반 GV70이랑 똑같습니다. 옆에 다시 볼까요? 옆쪽을 보시면은 휠 디자인이 지금 바뀌었고 뭐 전체적인 쉐입은 모두 똑같습니다. 전기차라고 해서 전구가 좀 더 높아지거나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높이 비슷한 것 같고 후면부도 GV70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밑에 머플러가 또 사라졌죠. G80처럼 그 부분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하네요. 근데 GV70 디자인이 사실 워낙 잘 나왔잖아요. 우리 또 PD님 차 아닙니까.
감독님 차 아닙니까? 집이시고. 많이 탔죠. 그렇죠. 네. 어떤 전기차 좀 어떠세요? UV60도 한번 볼까요? 저 컬러 한번 보죠. 아까 저게 저는 되게 이쁘더라고요. 순정 컬러가 이렇게 에메랄드 느낌 나는 이런 컬러가 나오는 거는 저는 항상 못했는데, GV60은 솔직히 처음 나올 때 디자인이 야 저게 뭐냐 왜 저렇게 생겼냐 막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들 이거 실물로 보셔야 됩니다. 실물로 보면은 느낌이 많이 달라요. 솔직히 전기차하고 저는 GV60이 되게 애매한 차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EGMP 플랫폼으로 만든 전기차잖아요. 그래서 아이오닉 좀 제네시스 버전으로 만든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디자인은 완전히 다릅니다. 휠 멋있죠. 한번 GV60는 실내를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차도 요즘 들어가는 이제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적용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외관에서 보시면 이렇게 샤프한 작은 미러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이렇게 카메라 타입으로 양쪽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보시면은 상어다라고 하시네요. 상어다고. 여기도 파노라마 짐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고, 계기판 보시면은 그래픽이 기존 제네시스랑 좀 달라요. 지금 막 이렇게 날씨나 막 오전 오후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중간 그래픽이 바뀌는 타입이거든요. 그리고 이 차는 퍼포먼스 모델은요, 이 부스트 버튼도 있습니다. 사륜구동 퍼포먼스 모델에만 들어가는 건데, 고성능 순간적으로 더 차 출력을 높여주는 기능이고요. 이 크리스탈 스피어, 이게 또 GV60의 또 핵심 포인트였죠. 크리스탈 스피어 되게 고급스럽습니다. 실내는 타보니까 개인적으로 그 아이오닉 5의 느낌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이 센터 PCR 쪽도 그렇고 아이오닉5를 좀 더 진짜 고급스럽게 만들어 놓은 느낌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시트나 이런 거는 당연히 GV60가 훨씬 좋습니다. 뒷자리도 한번 타볼게요. 이 차가 아이오닉5보다 좀 짧거든요. 그래서 뒷자리가 좀 좁지 않을까 라고 걱정을 많이들 하시는데, 앉아보면요, 일단 헤드룸은 무난하네요. 일반 준중형급 차는 나와줍니다. 근데 확실히 레그룸은 아이오닉5보다는 조금 좁습니다. 네, 그거는 부정할 수 없겠네요. 조금 대신에 시트 착자감 자체는 아이오닉보다 그래도 GV60가 더 좋습니다. 이거는 약간 취향 차이가 될 것 같아서 이 두 차랑 아까 저희 구독자분께서 그런 분들 계셨거든요. 아이오닉5 풀옵션이랑 GV60 깡통이랑 뭘 사야 되나요 하셨는데, 한번 직접 앉아보세요. 전시장 가셔가지고 앉아보시고 이번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와 진짜 저 크리스탈 저것만 떼서 갖고 싶다. 그쵸, 저거 되게 멋있어요. 그리고 사이드 카메라 화질 어떤가요? 화질 좋습니다. 화질은 정말 좋아요. 화질은 뭐 별로 의심할 여지가 없고, 저게 비 올 때도 되게 잘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 저 미러가 문제가 뭐냐면은 원근감이 잘 안 느껴집니다. 운전하면서 특히 주차할 때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주차할 때 우리는 거울을 보면 원근감이 다 느껴져서 이게 그러니까 감으로 하는 건데, 원근감이 이건 잘 안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아직 뭐 나중에 적응이 되면 또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저는 아직 저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굳이 막 돈을 더 주면서까지 옵션으로 추가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디자인 되게 스포티합니다. 진짜 GV60. GV70 실내도 보여주세요. GV70은 지금 실내가 오픈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2열 폴딩 되나요? 네, 폴딩 다 됩니다. 되죠. 트렁크도 이 차는 열 수 있죠. 보시면은 제네시스 GV60는 트렁크를 열면은 공간이 이 정도 나옵니다. 러기지 스크린도 이렇게 있고요. 순정으로 있고, 아까 그 아우디 Q4 이트론이랑 좀 비교를 해본다 했잖아요. 근데 어떠신 것 같아요? 비슷하지 않나요? 트렁크 공간은? 그죠? 비슷하죠? 네. 이렇습니다. 근데 이거 컬러 너무 이쁘지 않나요? 컬러 너무 이쁘다. 옆에 또 베이지 컬러 GV60도 또 있네요. 아, GV60를 많이 전시해놨구나. 확실히 이게 좀 주력 차종이다 보니까 현대가 미는 차라, 제네시스 미는 차라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아 이거 감독님 이거 화질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여기 지금 서 있을게요. 서 있으면은 화질 되게 좋거든요. 화질 정말 좋습니다. 화질이 막 안 좋아서 안 보인다라는 말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합격이죠 뭐. 트렁크 방금 보여드렸습니다. 트렁크 방금 보여드렸어요. 1분만 뒤로 갑시다. 트렁크 1분 전에 있습니다. 1분 전에 GV60 이렇게 생겼고요. 제네시스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부스는 되게 넓은데, 사실 막 신차나 이런 게 좀 더 공개됐으면 좋았을 건데 좀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는.